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이 친박계 핵심 의원들 간의 권력 투쟁이 확산되자 자멸, 심판 등 격한 단어를 사용해가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임진수 기자입니다. 박근혜 위원장이 오늘 친박계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재수 성추행 의혹을 받고 탈당한 김영태 당선자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친박계 핵심 의원들끼리 벌인 권력 투쟁을 비판한 발언입니다. 박 위원장이 사실 확인을 강조하는 사이 김 당선자 처리 문제가 지연되며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친박계 사이에 책임론이 거론되며 갈등이 시작됐고 이것이 권력 투쟁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심지어 어제는 친박계 핵심부가 작성했다는 차기 지도부 내정자 명단이 회자되며 친박계가 호가호위한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이 직접 내부 단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박 위원장의 발언과 거의 동시에 친박계로 신임 원내대표 1순위로 거론되던 서병수 의원이 단결과 화합을 강조하며 바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 의원은 지도부 내정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고 최근 친박계 간 권력 투쟁이 안팎으로 비판을 받은 것이 불출마 선언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임진수입니다.